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얼마 전에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사표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조혜주 상임위원은 현재 사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인쇄된 투표지, 위조된 투표지, 가짜 투표지, 유령 투표지로 인해서 조혜주 씨와 그 외 불상자는 시민단체 클린선거 시민행동으로부터 투표 위조 또는 정감죄로 현재 고발된 상태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조혜주 단독 범행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조혜주 상위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제3의 장소에서 생산된 다음에 투표함에 투입되었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이자 4.15 총선을 기획한 양정철과 이건영 등이 가장 상위자의 최우선거리에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들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더 윗선도 관여했을 것을 봅니다. 4.15 총선 당시에 여권과 청와대 인사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사전투표를 국민들에게 독려했던 권부의 실세들이 아마도 범행에 직접 간접으로 연루되었거나 아니면은 사전에 충분히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을 봅니다. 다음은 조혜주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 선관위 관계자들 가운데 다수 혹은 소수가 조직적으로 인쇄된 사전투표지 제작 프로젝트에 관여했을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한국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유례가 없고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초대형 부정선거 사례에 속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부정선거의 덫에 걸려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쇄된 투표지, 위조된 투표지를 갖고 우리는 절대로 인쇄하지 않았고 위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선관위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물들이, 너무나 명확한 증거물들이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 절대로 인쇄되어서 안 되는 사전투표지가 바로 인쇄되었다는 것만큼 중요한 물증은 드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잉크젯 프린트로 출력된 사전투표지에는 인쇄물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정교한 인쇄 망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쇄물에서는 정교한 망점이 존재하지만 프린트물에서는 엉성하고 거칠고 조악한 그런 망점이 존재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왼쪽 사진은 엡손 TM-C3400 모델입니다. 잉크젯 프린트로 출력한 사전투표지입니다. 이 사전투표지는 인쇄 망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오른쪽은 바로 사전투표지는 디지털 인쇄기로 뽑은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왼쪽은 룻배라는 확대병을 가져보시면 프린트물 왼쪽과 오른쪽 인쇄물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확대경 룻배를 사용해서 보면 왼쪽의 프린트물은 조악하고 거칩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디지털 인쇄물은 정교한 인쇄 망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그런 프린터로 만든 출력물은 거칠고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의 인쇄물은 정교하고 규칙적인 인쇄 망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엔 엡손 TM-C3400 잉크젯 프린터를 출력한 사전투표지는 육안으로 보기 힘든 프린터 출력물과 인쇄기를 사용한 인쇄물 사이에는 인쇄 망점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쇄 망점 때문에
인쇄물, 프린터 출력, 오른쪽의 괴물은 프린터 출력물에 비해 가지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한 모습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행히 6월 28일 날 재건표장에서는 40년의 인쇄 분야에 종사한 인쇄 전문가가 자발적으로 참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인쇄 전문가는 현장에 참여할 때 루페라는 확대경을 사용해서 투표지를 찬찬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인천 연수구월 재검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의해서 제공돼서 인천지방법원에 보관돼 있던 사전투표지의 대부분은 인쇄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인천지방법원에 재검표용으로 제출한 투표함에 들어있던 사전투표지의 대부분은 바로 프린트로 출력된 것이 아니라 인쇄물인 겁니다. 이것은 곧바로 대규모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인쇄되어서 안 되는 곳에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연수구 재검표에 참가한 인쇄 전문가는 투표함에 들어있는 대다수의 사전투표지가 프린터로 출력된 그런 출력물이 아니라 바로 인쇄된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은 6월 28일 날 재검표 현장 사전투표지는 앱슨 모델 TM-C3400 잉크젯 프린터의 거칠고 다양한 색상을 포함하는 망점 이미지가 바로 재검표장의 사전투표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이 반듯하고 망점이 거칠지 않고 동일 색상의 망점이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는 전형적인 디지털 분판 인쇄 형태로 관찰됐습니다. 그로써 사용된 인쇄기 모델은 휴렛 패커드 HP의 인디고 모델인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인쇄 망점이 없는 대량의 사전투표지가 인쇄 망점이 발견되는 대량의 사전투표지가 재검표 현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인쇄해서는 안 되는 사전투표지를 인쇄해버렸으니까 뭐 빼도 박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부정선거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망점이 불규칙하고 거친 이미지의 앱손 TM-C3400 잉크젯 프린트의 출력물 망점을 루페로 관찰할 경우에는 디지털 인쇄물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6월 28일 날 재검표 현장의 투표지의 상당수가 바로 디지털 인쇄물이었다. 디지털 인쇄물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인쇄 망점이 관찰됐다. 결국은 인천 연수구월 선관위가 작심하고 법원 명령에 따라서 제출한 투표함의 경우는 사전투표지의 대부분은 앱손 프린트의 출력물이 아니고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용지였다. 거대한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한 것입니다. 인천 연수구월뿐만 아니라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130여 군데의 선거 무효소송에서는 원래 유권자들이 던진 기표된 사전투표지는 대부분 파쇄되거나 아니면은 소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 선관위 측이 대량으로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채운 다음에 법원에 재검표용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각 선거 무효소송이 선언돼야 되고 검찰은 철저한 사건 경위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형 범죄, 초대형 범죄, 법원 재검표를 대비해서 투표함 전체를 인쇄된 사전투표지로 통과를 해버리는 그런 만행이 발생했습니다. 그 만행을 주도한 측은 바로 선관위 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악스러운 일을 우리가 목격한 셈입니다. 덮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